네, 방금 보여드린 현장 말고도 환경을 지키는 움직임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커피 사 먹을 때 일회용 컵좀 줄여보자며 한 동네 직장인들이 뭉쳤습니다. 조현상 기자입니다. 하루 여러 번 커피를 사 마시는 30대 직장인 김혜진 씨. 얼마 전부터 다회용 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음료 다회용 잔 해드릴까요? 일회용 잔 해드릴까요? 다회용 컵 해드릴까요? 퇴근할 때까지 먹을 수 있을까요? 일회용 컵들이 널려 있던 책상 위도 깔끔해집니다. 심지어 스스로 씻지 않아도 됩니다. 머그컵이나 텀블러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요. 좀 씻기 귀찮아서 잘안 사용하게 되거든요. 수거함도 각 층마다 있으니까 우선은 버리거나 씻거나 이렇게 없어서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회사에선 일회용 컵을 담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30개가 다회용 컵을 쓰면서 하루 4개로 줄었습니다. 음료수를 다 마신 뒤이 다회용 컵은 회사 1층 카페나 또 이렇게 사무실마다 놓여져 있는 수거함에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요즘같이 날이 더워서 이 음료수를 갖고 나갔다가 버려야 한다면 이 주변 회사에 수거함이 있는 곳에 이 컵을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 광화문에 있는 회사들이 뭉쳤습니다. 광화문 사거리를 중심으로 일반 기업부터 관공서, 법무법인 공기업까지 총 13개의 기업과 기관이 다회용 컵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여러 회사가 함께 다회용 컵을 나눠 쓰며 친환경을 실천하는 겁니다. 수거함에 모아진 컵들은 세척장에서 살균 소독까지 거쳐 다시 카페로 돌아옵니다. 재활용률 높은 소재로 제작된 플라스틱 컵은 모아뒀다가 가루로 만들어 새 컵으로 다시 사용합니다. 실천은 나부터란 마음이 모이고 모여 친환경 세계에도 공유 경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상입니다.